여자바둑리그 10라운드 3경기 순천만 국가정원의 오유진 구단과 보령모드의 최정 구단의 바둑입니다. 이번 10라운드는 여자바둑리그에서 1, 2, 3, 4 경기 모두 주장전이 매칭이 됐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오유진 구단과 최정 구단의 이 바둑은 주장전이 매칭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부터 5000원배가 진행이 되는데 이 두 선수는 24강전은 부전이라서 출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16강전인 일요일날 출전을 하는데 다음날 출전할 선수를 장고대국에 내보낼 수도 없고 그리고 속기대국에서도 뒷판에 두면은 다음날 피곤하니까 앞쪽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두 선수가 똑같은 입장이니까는 10라운드 3경기 2국에서 딱 매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었죠. 같은 의미에서 10라운드 4경기에서 조승아 선수하고 김채영 선수가 주장전으로 매칭이 됐는데 이거 역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두 선수가 모두 낮에도 바둑을 두고 저녁에도 둬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덜 피곤하도록 뒤쪽으로 매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블헤더를 치르게 되는 사람 또 다음에 중요한 바둑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런 리그전하고 겹치면은 일정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오유진 구단은 현재 여자바둑리그 다승 1위 최정 구단은 다승 2위 두 기사는 전반기에는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자 랭킹 1, 2위인데 이번 대국이 굉장히 오래간만에 두는 겁니다. 1월 28일에 후반 여자 최고기사 결정전 4국에서 만나서 그때 최정 구단이 이기고 그 뒤로 거의 한 6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자, 오늘 어떤 바둑을 뒀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음날 5000원배를 둬야 된다. 이런 것도 약간은 부담이 있을 텐데 한편으로는 뭐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일상이죠. 이런 일은 많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두고 여길 다가왔을 때 이제 오유진 구단도 전투를 잘하고 그렇지만 최정 구단하고 둘 때만큼은 그래도 조금은 전투에서 약간 밀리는 듯한 느낌을 본인이 받으니까 전투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못 피할 때만 싸우는데요. 이 장면에서 원래 인공지능은 여기를 막고 뚫으면 피하고 내려오면 한 칸 뛰어서 이도를 공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도는 살아야 되고요. 이게 대마니까 살아야 되고 하변에 큰 곳을 두면 다음에 이제 백도 우변에 이렇게 자리 잡는 이런 바둑이 되는 건데 이렇게 둬야 흑이 약간 좋습니다. 흑이 한 55% 반집 좋은데요. 그렇게 된 데는 이 앞에 백돌이 힘차기는 하지만 최정 구단 특유의 세력을 얻느라 실리를 좀 등한시했기 때문에 반집 정도 손해를 봤던 거예요. 그런데 실전은 이렇게 다가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막지 않고 우변을 다가온 거는 약간 싸움을 회피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 백이 이걸 입구자로 붙여서 늘게 하고 이렇게 뛰면 이 두 점이 거의 갇혔기 때문에 백이 약간 좋아집니다. 이거는 거꾸로 백이 약간 좋아요. 그런데 최정 구단은 계속 중앙으로 돌이 중앙으로만 이제 몰리다 보니까 여기를 붙였거든요. 그러면 흑이 이 자리 급소가 이 자리니까 여기를 두는 거예요. 두면 이쪽을 받으면 뭔가 좀 백이 김이 샌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추천은 여기서 여기 갖다 붙이는데 실제 사람이 이렇게 둘 확률은 거의 없죠. 근데 어쨌든 인공지능의 추천수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흑이 0.6집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오유진 구단이 끼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둑의 포인트가 여기잖아요. 백이 아까 입구자로 붙여야 되는 거고 흑도 늘었어야 되는데 끼우니까 첫 번째 포인트 자리는 자연스럽게 백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걸 단수 안 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단수를 치고 단수를 또 치고 자 나갔을 때 여기에서 원래 인공지능은 이 자리를 밀라는 거예요. 여기를 밀면 흑이 이렇게 둬서 적점을 잡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움직이는 수도 있고요. 움직이면 조금 복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거를 하고 이렇게 두면 여기 이제 지키고 여기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나가서 움직이고 그럼 얘도 살아야 되잖아요. 이쪽 어디 살 때 저치고 이렇게 해서 각생하는 거를 서로 깨고 두는 건데 이건 이제 카타고 의견이고요. 절에는 그냥 여기를 막으면 요 아래로 급소 자리를 하나 둬서 이걸 잡게 하고 그러면 백은 이렇게 단수 쳐서 버리고 이쪽을 이제 막구성 돌아. 이것도 백이 약간은 좋다. 백이 약간 좋다는 겁니다. 이 백이 좋다라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 급소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전은 최정 구단이 이 선을 한 번 더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흑이 좋아질 찬스예요. 금방
백이 요 자리를 밀고 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자리를 이제 여기 호구쳐야 되기 때문에 흑이 여기를 밀수 있어서는 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이 바둑의 그 중요한 포인트, 승부에서의 그 중요한 그 포인트 같은 대세점이 이 자리입니다. 여기를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쪽 우변이 백지불로 되지 않고 흑이 깨고 나와야 돼서 이돌과이돌을 갈르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두면 흑돌도 덕점과 이쪽이 갈라지긴 했는데 흑이 입은 손해보다 백이 입은 손해가 더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 흑은 세력이 좀 깨지는 거지만 백은 여기 확정가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젖혀놓고 좌변을 두면 상변에 다가오는데 그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고 싸우면 아 이쪽이 흑돌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쪽도 약간 약한 돌이 있고 그래서 요거는 흑이 한65% 승률에 1.7집 정도 좋습니다. 이 65%에 1.7집 좋을 수 있는 이 장면이 이 바둑에서 흑이 가장 유리할 수 있었던 장면이에요. 근데 요걸 못하고 여기 붙였거든요. 그리고 늘고 여기서도 요걸 이렇게 둬야 돼요. 그러면 요거 교환이 약간 손해예요. 득이 아닙니다. 손해를 해서 이건 한 51%. 그리고 실전은 손 빼고 여기를 그냥 상변을 지켰는데요. 이때 백이 여기를 막아서 이두 점을 이제 감싸 안고 집으로 여기를 우변을 만들어 놓으면 거꾸로 백이 1.4집 좋습니다. 승률은 이제 당연히 백이 거꾸로 한64%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중요한 곳인데 두 기사가 거의 안 둬요. 그러니까 흑은 여기를 뚫고 나와서 가르는 거고 백은 꼬부려서 이두 점을 잡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바둑의 포인트인데 그거를 안 두고 최종 구단 하변에 다가섰습니다. 그러니까 흑도 다가서고 느니까 하나 밀어놓고 씌웠죠. 그때 날일자를 봤고 자 지금이 흑이 이쪽을 뚫을 거의 마지막 찬스예요. 요렇게 두고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한칸 뛰어서 이 돌이 곤마가 됐잖아요. 이게 아까 집을 만들 수 있었던 곳인데 백대마가 곤마가 됐으니까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를 잇고 그러면 이제 여기 또 끊어지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 받아야 되는데 붙여서 이렇게 나오면 백대마가 곤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흑이 약간 좋아요. 뭐 지금 뭐 엄청나게 좋고 그런 건 아니고 아까처럼 한 집도 아니고 요만큼 좋습니다. 요만큼 0. 몇집 좋은 그 정도로 좋은 건데 실전은 여기를 위로 막았거든요. 그럼 이걸 위로 나와서 뚫어야 될 곳을 흑이 둬서 백이 이렇게 받게 해줘서 생으로 집으로 만들게 해줬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갑자기 흑이 한세집 이상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상대방이 도두 그런 자리를 흑이 도갖고 받게 해준 거니까 엄청난 손해죠. 지금부터 이제 백이 계속 좋은데요. 여기를 막아서 우유진 구단 생각은 여기 모양이 깔끔해졌다. 흑모양이 깔끔해졌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흑모양만 깔끔해진 게 아니라 백모양도 깔끔해졌어요. 여기 안 받아도 큰 수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손을 빼고 어깨를 짚으니까 요거 밀다가 여기를 이제 움직이면 다시 수가 있긴 있거든요. 여기 둘때 요거 하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기 다수 치니까 치중을 했죠. 이거를 이렇게 이어준다든가 하면은 뭔가 좀 껄쩍지근하죠. 대기 입장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여기를 밀고 나와서 요두 점은 줄 수도 있다. 이제 단수 치면 두점 죽은 거니까. 그렇게 하고 둔 건데 이게 별게 없어요. 두 점이. 그래서 이제 백이 지금 좋은 겁니다. 자, 이건 이제 빵딴에 못 주니까 나왔죠. 그리고 계속 밀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단수를 친 것까지 선수니까 그런데 여기를 늘어야죠. 석점머리를 얻어맞으면 안 됩니다. 여기가 중앙의 포인트예요. 여기를 맞지 않게 머리를 내밀고 나면은 백이 여기를 늘었을 때요 넉점이 거의 잡히는 모양이긴 한데 이 넉점이 잡히더라도 이 자리는 맞으면 안 돼요. 여기를 늘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당해서 넉점이 잡힐 것 같으면 실리의 손해를 이렇게 둬서 이렇게 뺏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좌변은 들어가도 돼요. 세력이 있잖아요. 이 흑일로 늘면서 세력이 생겼기 때문에 들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흑이 한집반 정도 불리한 거예요. 한집 반은 대국 당시로 느끼면 아마 대국자들은 5대5다라고 느꼈을 정도로 민감하게 사람들이 못 느끼는 그 정도 차이예요. 근데 실전은 이한넉 점을 살린 거거든요. 한 점을 잡으면서 그 바람에 석점머리 두들겨 맞았고 이제 급소를 뛰어야 되는데 여기 쌍립되는 곳을 또 맞았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었는데 여기는 이걸 젖힌다든가 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에 좀 단점을 그백 모양의 단점을 좀 만들어 놨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받으니까 여기를 늘어서
백이 모양이 깔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이 계속 좋은 바둑이 된 건데요. 그리고 중앙으로 오니까 답변 지키고 이제 실리를 이제 백이 전체적으로 두터움은 있고 크게 곤마가 없기 때문에 세력을 쌓아서 뭘 잡으러 가거나 그럴 게할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도 실리를 계속 챙기는 거죠. 여기 두고 이제 중앙에 두터움을 하는 건 여기에 뭐 공격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집을 좀 짓겠다는 건데 여기하고 이게 붙였을 때 요거는 젖히고 여기 돌이 왔잖아요. 사실은 이수는 이렇게 오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와야 나중에 여기 끊었을 때 연결고리가 좀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두 칸으로 왔다고 백이 이렇게 뚫고 단수 친 거는 흑한테 약간의 기회를 준 거예요. 원래 인공지능이 얘기한 거는 요거 뚫은 것까지야 그렇다 치고 요걸 젖혀서 어느 쪽으로 받을 건가? 그러면 지금 흑은 이쪽으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그냥 이렇게 지켜놓는 게 제일 속편합니다. 여기 끊기면 머리가 아파요. 실제는 여기서 요걸 단수 쳤는데요. 흑이 불리하니까 지금 흑이 불리하잖아요. 여기를 끊어갖고 한번 뭘 시도를 해봤어야 돼요. 그래야지 좀 승부수라고 마지막에 해볼 게 있는 거죠. 실전은 그걸 안 하고 요거 잇고 한점 잡았죠. 그러면 지금도 이쪽을 좀 노려야 되는데 아까 이 돌이 여기 있었다면 요 끊고 요렇게 할때 여기를 할 수가 없죠. 여기 흑돌이 있으니까 단수를 칠수 있어서. 근데 지금은 여기 붙이면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이렇게 둬서 단수는 칠수 있지만 여길 나오고 이렇게 끊으면 여기를 늘고요. 계속 나오는 게좀 뭔가 걸리죠. 그렇다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젖히면 여기 있고 계속해서 그 흑돌이 물론 이제 백은 요거 두기 전에 요거 두면은 이걸 단수를 하나 쳐서 교환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둬서 흑돌을 계속해서 차단식으로 몰아가는 게 있습니다. 물론 백도 약간 모험이 따르긴 합니다. 여기 단수 치고선 두면 이쪽 다 끊기니까. 근데 탈출이 잘안 되는 모양이잖아요, 여기. 그래서 끊는 거를 참 지금 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오유진 구단이 애매하니까는 못해요. 그리고 여기 단수 치고 여기를 지켰는데 이 지킨 수가 마지막 패착 같은 수예요. 이미 한세집반 정도로 차이는 벌어져 있는데 거기를 둘게 아니라 상변에 여기 좌상기에 쳐들어가면 일단 실리로 집은 이득을 보니까 이렇게 집을 좀 차지해 놓고 추격전을 펼쳐야 되는데 여기는 요런 데가 좀 튼튼해지면 요쪽을 좀 어떻게 나중에 노려볼 수 있다 한 건데 여기를 두니까 여기 밀어서 요건 선수죠.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여기 또 선수하고 이렇게 오는데 여기는 이제는 끊어도 연결하고서 이두 점만 살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아까처럼 다 잡으러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좌변을 지켜서 차이가 한 6집대로 벌어졌어요. 지금은 백이 꽤 좋습니다. 근데 여기 밀었을 때 이쪽이 좀 양보하고 이런 것도 다 받아주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줄어서 한 이제 한 4집, 3집, 4집 정도?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최종 구단의 특징이 많이 유리하면은 조금 양보를 해요. 약간 아, 나이 정도 유리하니까 양보해도 충분하다면서 약간 느슨하게 두는데 이게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아주 유리한데도 그거를 빡빡하게 버티다가 역전당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구단이 유리할 때 양보하는 거는 꼭 단점이라고 지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역전당하지 않을 때까지는 양보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 양보해도 이겼는데 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씩 양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차이가 조금 줄어들기는 해요. 이렇게 두고 흑이 부지런히 실리를 챙기고 있잖아요. 이런 데를 두면서. 그래서 이제 차이가 조금 줄어들었고요. 여기도 또 챙겼죠. 여기는 그냥 단순 지킨 거지만 여긴 집으로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다시 조금씩 추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패로 버티면서 최종 구단이 좀 뭔가 버티는 느낌을 하고 패싸움을 걸었는데 패감이 많다라는 자신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패싸움을 하는 건데요. 그 와중에 요것도 하나 굴복시켜 놓고 이렇게 하면서 두는데 여기 꼬부렸을 때 여기 이렇게 든 수가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인 마지막 패착이 아닌가. 사실 이미 져 있어요. 지금 최선은 이렇게 두는 게 끝내기를 훨씬 득이거든요. 요거는 한두집 반진 건데 실전은 이렇게 두니까 여기 당할 게 많아서 이거하고 이거 지금 금방 둔 실전과 요수는 두집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두니까는 이제 네집반 이상 불리해요.
그래서 이거를 추격이 실전이 잘안 됩니다. 여기에서 늘고 또 받아야죠. 이수도 그냥 있는 것만 못해요. 여기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패싸움을 하는데, 뭐, 백은 이런 것까지 이제 상대가 손해보는 패감, 승리한 것까지 다 결과적으로 받아먹어서 백이 패를 갖다가 잘안 져요.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했죠. 그리고 이게 꼽고. 요 한정을 먹었으니까 패를 그냥 진건 아니죠. 요것도 집으로 꽤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최종 구단이 확실히 이겼다라고 하는 장면에서 여길 이으니까 뭐 요거 한정 끊어먹는 게 그대로 최선이겠죠. 이 다음에. 이거 뭐 끊어먹는다든가 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이거는 뭐 백이 패를 져도 지금은 반면으로도 백이 이겼다. 여기 하면 한점 잡은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반면으로도 백이 좀 이겼기 때문에 최종 구단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최종 구단이 오래간만에 만난 오유진 구단과의 대국에서 승리하면서 이번 여자 바둑 리그에서 다승 공동 1위로 마쳤습니다. 키를 맞춘 거죠. 둘다 이제 최종 구단과 오유진 구단이 8승 2패로 공동 다승 1위예요. 자, 그런데 팀은 최종 구단은 이겼으나 팀에서는 최종 구단을 제외한 나머지 두 선수가 다 졌어요. 즉, 오유진 선수가 있는 박태희 선수와 이영주 선수가 다 이기면서 2대1로 순천만 국가정원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5,000원배 둘때 최종 구단은 본인이 이겼으니까 좋고, 오유진 구단은 나는 졌지만 팀은 이겼으니까 좋고, 그래서 순천만 국가정원이 지금 팀 순위에서 지금 1위로 단독 선두로 잘 달리고 있고요. 최종 구단 팀인 보령머드는 오늘 지면서 4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등으로 5승 5패가 5등 그 부안 새만금 잼버리도 5승 5패고요. 지금 3등인 3차 해상 케이블카는 오늘 두는데 오늘 결과에 따라서 세 팀이 5승 5패가 될 건지 3차 해상 케이블카가 한발 앞서 나갈 건지 이런 게그 이번 포스트 시즌 진출 여부에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국 여자 바둑 리그 5,000배 와중에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고 물리는 대국 일정, 그런 것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